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우프 영어 독해.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까? 자, 우프 영어. 이것도 별로네. 자, 우프 영어 독해. 30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이제 딱한 문장씩만 할 거야. 너무 문장이 많으니까 저번에 하기 힘들더라고. 자, 그러면 일단 단어 뜻부터 먼저 한번 써봅시다. 자, 모델. 자, 모델은 그냥 모델 그러면 되죠? 모델. Is it a, 하나의, 그리고 person은 사람, 이렇게. 모델은 사람이네. with, 그죠? 뭐뭐과 함께, 뭐뭐뭐를 가진, 롤은, 우리가 롤 모델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롤, 또는, 롤 요새 많이 쓰지만 역할 그러면 됩니다. 역할. 역할이야, 역할이야. 아, 헷갈린다, 이거. 역할이지, 역할. 자, either는, either 하고 쭉 하면은, 쭉 하면 여기 오, 그 컴마가 딱 있고, 오화가 있지, 그지? either와. 그러니까, 무엇, 과, 무엇, 하고, 무엇, 이고, 또는,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either는 두개 다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to, 뭐뭐 하기고, promote, promoter라 그래야 돼요. promoter 한다, 뭐, promotion 많이 들어봤죠? promote. 근데 여기서는 촉진한다. 그러니까 무슨 광고 같은 걸 촉진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promote 한다, 그래도 되고, 또 뭐, 흥행을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잘 팔리려고, 그지? 흥행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 뭘 촉진시키는 거, 촉진시키기. 아, 이게 적당한 말이 뭐가 있지, 이게? 흔히 프로모터, 프로모션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이 그런데 하여튼 흥행하기 그러자, 흥행하기. 분위기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흥행. 이 흥이란 게 이게 흥이 흥분시키는 거고 행은 행동이거든. 그래갖고 막 행동을 흥분시켜가지고 와! 해서 막 달려들어서 하게 하는 거야. 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많이 봤죠? 디스플레이 하다. 그죠? 그래서 요새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그대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아주 잘 해놨구나, 뭐 이런 거. 자, 이거는 전시 또는 이렇게 널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전시하다,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전시하다 또는 보여주다도 좋습니다. 쭉 늘어놓는 거. 요새 promote, 디스플레이, 영어 단어를 워낙 그대로 많이 쓰니까 그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오와, 또는. 자, 이 오와 하나 이거는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마지막 거 앞에 오와 쓰는 거죠. 그러니까 promote, display, 오와 했으니까 advertise 요게 세 개가 있는 거지. 이거 마지막 거죠. 자, advertise 이거는 광고하다 이거죠. 광고하다, 광고하다. 자, commercial 그럼 이거는 상업의 이런 뜻입니다. 장사하는 거 있지. 상업적인 이렇게 우리가 돈 벌라고 하는 게다 상업적인 거죠. commercial. 자, product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란 뜻도 있고요. s가 붙으면 주로 제품입니다. 상업적 제품,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 상업적 제품. 가로 돼 있고, 여기서 가로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건 빼도 관계없는데, 특히 이제 강조하려고 넣은 거예요. 자, notable 하면 이건 특히 이런 뜻입니다. 특히, 특별히. 자, fashion, fashion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패션. 패션을 따로, 패션이란 말 그냥 쓰는 게더 낫죠. 워낙 일반적인 느낌으로. 많이 통용화돼서 패션 크로싱 하면 크로스는 옷이죠. 옷 그죠? 그러니까 유행에 따르는 옷이죠. 패션 옷. 인에서 자, 패션쇼.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패션쇼라고 하자. 패션쇼. 패션쇼. 패션쇼야. 쇼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쇼는 뭐그저오저뭘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영화에서도 무슨 쇼뭐 이것도 하는데 쟤또 쇼하네. 보여주기인데 어쨌든 패션쇼는 주로 옷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막 워킹 걸어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또는 요게 지금 여기 있는 요거하고 이더하고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고 또는 이런 게 있는 거야. 패션쇼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부터 노란색으로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서브. 서브는 우리 서비스 한다. 이 뭐야, 노란색 잘 비지도 않네. 까만색으로 할까? 아, 이 까만색, 녹색으로, 녹색. 자, 서브 한다.
녹색이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좋아. 서브한다. 이건 봉사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죠. 뭐, 서비스한다. 이게 이제 서비스죠. 이게 명사형의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서비스한다. 하여튼, 서브한다. 어떤 걸 제공한다. 뭐, 그래 좋습니다.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한다. as는 뭐뭐로서, 한 명의 거, 하나, 이거 안 해도 되고, 비주얼. 자, 비주얼은 시각의 이런 뜻이죠. 시각의. 비주얼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비주얼. 이제 비주얼이 끝내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 남자 비주얼이 너무 좋더라.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 거, 시각적으로. 이게 비데오, 비데오가 보는 거 아니야. 비데오.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 다음, 비전, 이런 것들도, 그죠? 앞으로 멀리 보는 거. 그래서 얘는 비전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자, 에이드는 도움이죠, 도움. 도움. 또는 뭐, 원조해주는 거, 이런 거. 도움 주는 겁니다. 시각적 도움. 자, 누구를 위해서, 자,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느냐? people, 사람이죠, 사람들. 근데 who는 요 사람을 꾸미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요 뒤가 형용사 절이 되는데, 뭐, 그런 말 몰라도 좋아. who, 그러면 이그 사람은, 자,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그 사람은, 아, 이다. 복수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더 정확하겠죠? 자, 그 사람들은, 아, creating,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만들고 있다. 자, create는, 너 독창력이 뛰어나구나. 막 create 이런 거 아니야. create는 그냥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들다. 자,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로 뭘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works는 이거는 일하다 이런 뜻이고, 뭐 작품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작업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일 그래 좋습니다. 자, 일 of art, 뭐뭐의죠. 뭐뭐의. art는 예술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술 작품 그런 게 예술 작품을 만든다. 한꺼번에 works of art냐. 덩어리로 예술 작품. 또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서브하고 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여기 투 서브하고, 여기 투 포즈가 오화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 오화는 이드하고 크게 연결되는 거고. 그럼 여기 오화는 promote, display, advertise. 여기 연결되는 거고. 더럽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지네도 헷갈려. 지네도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뭘 표시해줬어? 여기 컴마 준거 뭐지? 컴마, 그지? 컴마, 여기 컴마를 해놨잖아. 컴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더하고 컴마 오와 이렇게 걸린다. 이거, 이것 또는 이거, 이거 또는 이거. 두개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속 보자. 자, 포즈, 포즈. 우리가 그냥 포즈 그래도 야, 너 포즈가 끝내준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포즈 좀잘 취해봐 이런 거 포즈 이 자세 잡다죠 자세 자세를 잡다 이런 거 포즈 취한다 그래도 되죠 이제는 for 뭐뭐를 위해서고요 자 포토까지도 사진이란 뜻인데 포토그래피 그러면 사진 촬영 그냥 사진 그래야 돼요 사진 촬영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여기서 사진 촬영, 사진 찍기. 여기서 사진 촬영, 그럼 뭔지 모르게 좀더 고급진 느낌이고, 사진 찍기, 그러면 그냥 친구들끼리 단순히 찍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진 촬영, 그럼 뭔지 모르게 모델이 포즈 취하면서 아주 전문가들이 막 찍는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해석 들어간다. 자, 이제 해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빨간색으로 하자. 자, 단어는 그대로 해주면 돼. 모델은 이다, 사람이다, 가진,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자, either, 이것 또는, 흥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시하는 거, 또는 광고하는 거, 뭐를? 상업적인 제품을. 특별히 패션 옷, 패션스러운, 여기서 옷은 의상. 아, 그러면 또, 뭔지 모르게 또,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그죠? 패션 의상. 뭐뭐에서, 패션쇼에서. 그러니까 패션쇼에서 그 패션 옷을 파는 거죠. 그거를 흥행하고 전시하고 광고한다. 그런. 자, 또는, 자, 그렇게도 하고, 또는, 자, 서브한다.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뭐뭐로서, 자, 시각적인 도움을 주는 거. 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다, 만든다. 뭘 만들어? 예술 작품. 자, 그 예술 작품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시각적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저 모델들이 이렇게 뭐 여러분이 저좀 아주 모델하면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 앞에서 폼을 이렇게 취하는 것도 있죠. 특히 이제 그 모델 중에서 누드 모델들, 그죠? 이건 아무나 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몸매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그런 모델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야. 비주얼 에이드 하는 것들이 이 몸의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미대에 가려면 제일 먼저 그리는 게뭐 아그리빵과 데비드상 이런 거 그리죠? 그래서 뭐 얼굴 모양 뭐 이런 거. 자, 또는 포즈, 또 자세를 취한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 그게 끝이죠. 자, 그런 사람이 모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자, 누누니, 누누니래.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영어는 결국 단어 싸움이다. 단어 많이 아는 놈이 장땡이다, 이거죠. 그래서 단어 많이 외우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외워. 싸그리 싹싹 외워. 하루에 단어 몇 개씩 외우라고 코피 터지게 100개씩만 외워봐. 그러면 다음날 눈딱 뜨면 10개 기억날 거야, 아마. 90개는 다 까먹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도 또 100개 외우는 거야. 뭐, 못 먹어도 고지, 그냥. 샹 하는 정신으로 돌격 앞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몇달안 걸려요. 몇달안 걸려요. 지금 여러분 이제 곧 방학하죠? 그러면 요 방학 한 30일 하나, 40일 하나 모르겠다. 하루에 100개씩 외워봐. 3,000개 아니냐? 그 중에 다 까먹고 그런다 해도 3,000개 중에서 또 반복하면 500개 내지 1,000개는 건진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단어를 늘리면 어느 순간 확 단어 실력이 늘어납니다. 단어만 잘 되면 문법 잘 몰라도 해석은 쫘르르 끝내죠. 그래서 영어 독해하는 문제는 쉽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법적인 거는 기본 이거 돌아가는 거 말고 문법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하루 이틀이면. 내가 저 만든 3일 영어 있잖아, 문법. 그거 보래도 그거 보면 아마 3일이면 끝난대도 그냥.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